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솔로 가수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미니 앨범 Feel Somebody는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총 2곡이 저의 첫 자작곡입니다. 예쁜 소녀, I Wish라는 곡과 My Medicine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의 첫 자작곡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머지 곡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항상 멤버들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처음 FX 아차타 때처럼 데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 방송이라던가 예능 프로그램 이런 인터뷰까지도 모두 다 새롭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신인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여유 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룹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이 있다면 그룹 때는 제가 못하는 거를 다른 멤버들과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도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좋다고 항상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FX가 데뷔한 지 7년이지 않습니까? FX가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누나로서 아무래도 신인이기 때문에 정말 데뷔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감만 Feel Somebody와 나머지 곡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반응은 잘 모르겠고요. 가장 극하게 반응이 좋던 멤버는 앰버 언니. 앰버 언니는 정말 제 컴백 무대와 그다음에 데뷔 무대와 그리고 나머지 무대도 정말 많이 와줬어요. 응원도 많이 하러 와줬고 다른 멤버들이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직접 못 와줬는데 앰버 언니가 대신해서 다 와준 것 같습니다. 다요. 너무 다 색깔이 달라서 빅토리아 언니를 만나면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을 날이 없고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크리스탈이랑 만나면, 슈영이랑 만나면 계속 먹는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라 바쁘고 또 엠버 언니랑 만나면 장난치느라 바쁘고 저를 너무 놀려요. 저는 영국 영어예요. 네, 미국 영어도 너무 좋은데 그 영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저음과 그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영국 가수 뮤지션 분들께서 한국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케이팝을 연습해서 음원을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접해서 그런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땅에서 조금만 떨어져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찍을 때마다 감정 소모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할 땐 연기를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대선배님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감독님하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연기가 디테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는 계속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예요. 작곡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뭔가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음악하는 사람도 연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일맥상통하는구나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아, 뮤지컬은요 정말 꾸준히 할 거예요. 제가 옥주현 선배님이나 바다 선배님처럼 정말 멋진 가수 겸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FX의 음악과 저의 음악을 기다려준 미유 우리 팬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팬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대중분들께 저는 항상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EDM을 꼭 우리나라에서 대중화시키고 싶다. 제가 EDM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말이 EDM이랑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가사 작사나 작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니까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있어요. 요즘은 저스틴 비버의 이번 새 앨범이 너무 좋았고요. 작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잔의 아이코 진짜 좋아요. 이터널 선샤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곡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열심히 준비하게 될수록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되게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순위가 그 노래가 좋다고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순위가 좋으면 너무 기뻤겠지만 아직까진 인디엠이란 장르가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왜 발라드로 나오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지만 저는 아무래도 FX에서도 댄스 가수였고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도전해본 거니까요. 그저 예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잠깐만. 네, 네, 완전 박친데? 돌아왔네. 날 반기는 거리, 내 오랜 친구, 나를 믿는 이웃, 늘 말해줬지. 스톱. 12초. 땡.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해? 돌아왔네. 날 반기는 거리, 내 오랜 친구, 나를 믿는 이웃, 늘 말해. 스톱. 10초 이사. 오! 성공! 성공했어요, 여러분. 저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1번을 골랐습니다. 왕인데 느낌이 지금. 아니요, 안 바꿔요. 나는 꽝이 아닐 거야. 아, 뭐야?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루나였습니다.